오른팔뚝의 움직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패닝 모션, 그다음에 픽업 모션으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움직여지겠죠. 자, 패닝이 뭐냐면 오른손과 오른팔뚝은 패닝 모션으로 팔꿈치 주위로 아크 모양으로 움직인대요. 왜냐면 오른팔뚝이 클럽 샤프트랑 같은 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팔꿈치부터 오른팔뚝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샤프트를 이렇게 맞추려면, 그러면 처음에 라인을 지키려면 이 팔뚝이 어떻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냐면 이게 부채 펴지듯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해보면 돼요. 왼손 플라잉 엣지,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를 이렇게 팔꿈치 접은 상태에서 여기 박수를 쳐보자는 거예요. 제 오른손바닥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프로님들이 봤을 때? 회전처럼 보이죠? 저는 회전을 했을까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속에 있는 14개의 클럽 중에 라이앵글이 다 틀리잖아요. 길수록 더 플랫해지죠? 그럼 우리가 오른팔뚝하고 샤프트를 맞추면 클럽이 길어질수록 이 팔뚝이 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플랫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팔뚝이 더 플랫해지면 플랫해질수록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량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웨지나 퍼터 같은 경우는 업나이트 하죠. 업나이트해지면 이 팔꿈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라인을 유지하려면.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패닝을 하면 회전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리딩 엣지가 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패닝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오른팔뚝을 우리는 샤프트와 같은 면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신경을 안 써도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 구조만 잘 이해를 하시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라이버는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 만들고 웨지는 이렇게 안 해도 이 팔뚝은 항상 이 샤프트하고랑 같은 거잖아요. 업라이트한 클럽으로 이 팔뚝하고 샤프트를 같은 면에 맞추려면 이 팔꿈치가 조금 더 내 몸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면 얘가 닫혀요. 플랫해요. 이 상태로 라인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팔뚝 패닝은 스타트 업 중에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스타트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럽이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안 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크백. 근데 외국 사람들은 테이크백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테이크어웨이거든요. 클럽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라인을 지키고 오른팔뚝 픽업을 하면 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놓고 패닝을 한번 해볼게요. 클럽 헤드가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네?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네?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네? 그래서 스타트업이에요. 어떻게 보이나요? 이 클럽 헤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골핑 모션 테이크어웨이를. 이 사람이 배너간이거든요. 배너간에 5S 메신저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스카디 카메론? 맞나요? 카메론 스미스. 네. 어떻게 보이잖아요. 저 클럽 헤드가 이미지를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놓고 오른팔뚝이 패닝이 되면 이 손이 움직이면 한번 봐보세요. 안으로 위로 올라가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존에 있는 레슨 중에 가장 안 좋은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 직후방 30cm를 똑바로 빼라는 레슨이 정말 안 좋은 레슨이에요. 우리가 골프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클럽 헤드는 항상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30cm를 얘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이 클럽 헤드에 움직이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죠. 그럼 얘는 위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얘를 정말로 요 직구방 30cm 똑바로 빼려면 이 서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럼 의도치 않게 아웃인 스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페이드가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한국 선수들 하는 얘기 대부분이 자기는 페이드 구질이 더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비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선수생활 하는 선수들 대부분 테이크어웨이인데 위로 안으로 빼라고 이렇게 배웠던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있겠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던 얘기가 30cm 똑바로 빼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의도치 않게 이 클럽 패스가 나는 아웃인으로 스윙하고 싶지 않은데 30cm를 자꾸 똑바로 빼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이 상태로 보면 똑바로의 구간은 없어요. 여기서 직선의 구간은 없어요. 원에서. 업라이트 이렇게 해지니까 약간 더 이렇게 똑바로 같은 느낌이 더 편한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얘가 더 플랫해지죠. 더 위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더 강해져야죠. 그럼 플레이 입장에서는 위로 안으로 들어가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어드레스를 해서. 위로 안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은 우리가 똑바로 가는 느낌으로 바꾸면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착시. 착시하고도 또 붙죠. 이게 패닝이에요, 이게. 오른팔이 이렇게 수직이 된 위치. 자, 그럼 손바닥을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손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네. 정면을 보지 않나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손바닥이 나는 회전을 안 했는데 제 3자가 봤을 때 돌렸대.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야, 너는 돌리면서 왜 안 돌리냐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액션하고 모션하고 차이지. 이게 어드레스를 했으면 이 풋자의 로고가 어디를 봤을까요? 어드레스 상태, 요 상태에 있으면. 타겟인 거지. 근데 카메론 스미스가 과연 얘를 돌렸냐는 거지. 아닐 수도 있다. 패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도 있는. 이건 모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에서 이루어지며 왼손목 액션의 팔뚝 턴을 만든대요. 왼팔 근에는 처음에 회전 모션을 해야지 왼팔 플랭 웨지가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전을 뭐 어떤 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른팔뚝의 패닝의 목적도 뭐냐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샤프트의 연장선이 쟤를 가리키려고 하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붙어있고 왼팔 근혜가 그대로 카메론 스미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으면 픽업만 하면 돼자 그러면 프롬들이 봤을 때제 왼손목이 코킹이 된 것처럼 보이네요? 아니면 안된 것처럼 보이네요? 됐죠. 근데 제 느낌, 개인적인 느낌 어떻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쓴 책이 있잖아요. 나는 골프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이거는 자기는 지금까지 골프 스윙을 하면서 왼손목 코킹을 한 느낌이 든 적이 없대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 걸 수도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의 느낌은? 그럼 이 그립 끝이 어디를 향하나? 픽업을 하면. 그리고 뒤쪽을 향할까요? 이 끝이 앞쪽을 향하겠죠. 근데 여기서 왼손목 코킹이 들어가면? 대부분 선수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었을 때 이 끝이 앞쪽을 향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왼손목 코킹을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뚝 픽업만 하면 나는 안 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프론트에 봤을 때 이거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되면 팔꿈치가 더 찝히면 얘는 더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만 지키면 제자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자, 그래서 패닝 모션은 몸의 회전과, 몸의 회전이라는 건 오른쪽이 라인을 지키기 위해 뒤로 빠져주는 거겠죠. 근데 플레이어가 느낄 때 이게 회전이라고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팔의 스윙으로 인해 백스트로크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션이래요.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했더니 제 3자가 봤을 때 회전으로 보이는? 그럼 패닝 모션을 했을 때 여기서 액션은 뭐였을까요? 액션하고 모션을 우리가 구분 한번 해보면. 그렇죠. 직선적인 의도죠. 그 모션은? 돌아. 그렇죠. 예. 얘가 이게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손을 이렇게 놨어요. 이 손바닥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한번 봐보죠. 제가 과장되게 이렇게 얘를 안 쓰고 몸이 이렇게 틀어져 볼게요. 이 손바닥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돈 것처럼 보죠. 얘만 보면은. 근데 사실상 얘는 돈 게 아니거든요. 오른쪽이 이렇게 뒤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프 생활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붙이고 얘를 이렇게 하면 모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액션은 뭐냐면 이 라인을 지킨 거예요.